여기는 원원 세 번째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새캠입니다. 여기는 원원 세 번째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셀프캠을 들었는데 이게 또 긴장되고 신나고 막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 자켓 현장 한번 가보시죠. 뭘 써?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진짜인 거예요? 진짜? 미성년자? 너 미성년자잖아, 신영. 아, 형은 해도 되는데 너는 미성년자잖아, 신영. 신영, 형은 해도 되는데 너 미성년자. 아직 좀 더 기다려. 알지? 오, 뭐래도 잘생겼어. 아야, 진심. 넌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잘생겼어. 치지 마. 야, 무슨 뽕이야. 다, 맞아. 이러고 있어.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우지 형도 많이 잘생겼죠. 치어리딩 말고. 뭐죠? 아이야 해줘, 아이야. 살살, 작은 아이야, 작은 아이야. 지웅군, 인사해주세요. 시크해. 너무 잘생겼어. 저 말도 안 돼, 진짜. 와. 표정발, 리얼함. 너무 잘생겼어. 전설의 윙크남인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 이분 정말 전설적이죠.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분은 그야말로 뭐 말만 했다면 다 그냥 터지는, 그냥 뭐 존재만으로도 저의 그 웃음의 우상인 바로 그 옹성우. 와, 말도 안 돼. 네, 원래 이 머리를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였는데, 이 머리가 21살 때 제가 했었어요.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파마도 안 하고 다운펌도 안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뜬 상태로. 아, 그 유명한 그 사진? 아, 네, 그 파마 무슨 중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머리가 온 다 뜬 이 상태로 제가 그냥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머리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 지금 이 표정으로 있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네. 되게 바보 같네. 근데 진짜 머리. 이러면 안 돼. 이런 표정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늘 멋있는 표정을 주면. 맞아. 약간 늘 멋있는 약간, 표정. 약간 진영이 느낌. 진영이 약간. 거울 보고. 진영 화났니? 아니요, 안 화났는데. 기분 되게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봐야 돼요. 응? 왜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멤버가 하는 거니까요. 멤버 누구예요? 진영이 형이요. 진영이 형 할 때만 진짜 이쁘네요. 와서 보네요. 제 거 할 때는 안 보더니. 찍었어요? 찍었냐고요? 아니, 나보다 먼저 찍었잖아요. 아, 형은 찍은지도 모르고 나 준비하고 있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네. 지훈이다. 바지의 윙크남 인사해주세요. 뭔가 불만에 가득 찬 눈빛인데요. 꿀 드셨어요? 되게? 아, 나는 말을 못한다. 왜 못하냐? 설명해주세요. 목에 모기가 와서 아이야 했어. 모기가 아파요? 모기 아픕니까? 모기 키우세요? 목 아파? 거짓말이지? 당연하지. 화제의 윙크남을 왜 찾으십니까? 화제의 윙크남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유진아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아니 너도 모기가 아프니? 세트장 마음에 듭니까? 편안하죠. 저 따뜻한 느낌. 네,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어요? 네, 앉아있고 싶고 워너블이랑 같이 있고 싶고. 내 사랑이고 그냥 내 거고. 얼굴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야? 아, 네? 뭐요? 안 커. 이제 우리가 다시 워너블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저 대답도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 뭐 정말 뭐 좋다고밖에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이날만을 기다려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워너블을 또 위해서 제가 또 몸에 Pot of Gold. 이게 무슨 뜻이냐? 약간 꿈의 열정. 딱 걸렸다 이거. 야 이렇게 계속 잡은 거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야? 한 번 어? 한번 했어. 카메라 알려줘 다 보여. 알겠어.